맛 나 입에 달라고? 나는 맛이 무서운 건데 왜? 아니 먹어. 와!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3개월 됐나? 중간 점검 받으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중간 점검. 4개월 됐네. 4개월이네. 그때 진짜 형님 엄청 힘들어하셨어요. 나, 아니 그래 나 취급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런,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굴 찡그리면서 가져가면서. 여기 시작 이거 연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. 연기인 줄 알았어요. 나 진짜. 저도 저 때보다 다이어트를 더 하긴 했는데 저도. 먹방 유튜버 아니야? 아닙니다. 먹 일곱 여덟 나이스 아홉. 야, 나이스. 아, 날씨 원래 몰렸어. 아, 예. 너무 더워가지고. 오케이. 뭐야? Let's get it, baby. 너 역 진짜 달라졌던데. 원래 꼽은 거 아니에요? 원래 꼽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에요? 나도 꼽고 싶어. 자, 오케이. 네. 다섯. 여섯. 일곱. 여섯. 여섯. 예고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땡큐, 땡큐. 감사합니다. 마랑 형님하고 운동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양쪽까지 오시는데 엄청 멀었잖아요. 졸음운전 다섯 번. 예, 총구석이에요, 여기 진짜. 깜짝 놀랐습니다. 운동 끝나고서 원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아,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. Let's get it! 아니, 형님 근데 보니까 도시락 챙겨 오셨더라고요. Hey, every day. Wow. Every time. Five times a day.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. 아니 뭐 먹는지 봐도 돼요? 아 sure. 베이직 밀이지. 살몬? 살몬 yes. 와 살몬. 근데 현미밥인가? 간장 계란밥이야. 아 이거 간장 계란밥이에요? 아 난 무조건 간장 계란밥 먹어. 이거는 그럼 뭐예요? This is a peach. Peach. 아, White peach. 와 근데 진짜 정말 그냥 정말 무난하네. 이렇게 하루에 몇 번 드세요? 9시, 12시, 3시, 6시, 9시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뭐 좀 밀리시지만 10시면 뭐 1시 이렇게 바뀌고. 저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. 저도 지금 식단을 먹어야 해서. 근데 약간 좀 식단이 조리를 짜잔. 오겹살 베이비. 아니 물어보니까 형님이 오겹살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. 오겹살을. 야. 그래서 얘기 안 해줬구나. 나는 형님 그렇게 좋아하는 밥이지. 와 이거 야 얘들. 야 네 정신 나갔구나. 아침에 바로 직접 공수해온 파김치. 야 이거 모자. 야 이래서 말 안 했구나 나한테. 와. 야 김치 근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이거 엄마 참치. 아 진짜 근데 이게. 야 지글지글 소리를 와 오랜만에 듣는다. 와.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. 아니 원래 형님 평상시에는 식욕이 이렇게 없으시다고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잘못 생각한 게 이런 걸 내가 안 봐서 내가 보질 못해서 없었다고 한 것 같아. 아 그래요? 오겹살의 뜻이 이게 겹이 다섯 개라고 했는데? 겹치까지 있어가지고 이걸 쫀득쫀득해! 아 이거 무침 나온다 잠깐만. 약간 정신 나갔는데. 형님이 저한테 별로 자기는 식욕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겹살이 엄청 맛있는 부위잖아. 아, 네. 아야 보지 아, 본 거야. 아 보신 거예요? 형님 살. 어 그 정도 딱 좋아. 이 정도. 야 너 상처 없어? 와. 야 먹방을 이래서 오는구나. 야 상처 없어? 너 삼치로 싸먹어봐. 형님 최애 음식이 뭐예요? 최애 음식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? 나 짬뽕. 짬뽕. 짬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짜장면은 안 먹고 근데 진짜 짜장라면은 드세요? 짜파게티 먹어. 짜파게티 먹고. 와.
네, 쌈장 주세요. 아, 씨. 와! 야, 이게 다 세련된 거야? Yes, baby. 아. 와. 이 파김치랑 짜파게티는 말이야.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진짜. 삼겹살 원래 이렇게 쫀득쫀득해요? 와 진짜 쫀득쫀득한데요? 맛있어! 야 근데 저거 맛있는 거예요. 불쌍한 쳐다보다 쌀은 진짜 와 오겹살이랑 짠 한번 아, 진짜 맛있다. 오겹살 추는해서 고마워요 진짜. 추는해주시더라고 맛있게 잘 드신다고요. 살이 다 찍어주시 역시 우리 백미 없어요 백미? 아, 형님 평상시에 식욕이 별로 없으시다길래 없어 괜찮아 잘 참어. 먹어봐. 맛 나 이미 다 알아서. 아 이 맛을 아셔가지고 나는 맛이 무서운 건데 원래. 아니 아니 먹어.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먹으면 진짜 대리만족이 되는 스타일이신가 보네. 아 나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러네. 아 그렇게 먹어줬으면 좋겠고. 거의 같이 먹 안 먹는 게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먹더라고. 나도 언제 먹는지 모르겠어.